명기성에 뭐 좋은 거 파니? 똑같은 것만 파네요. 어 뭐야 이거 버그다. 이게 버그가 좀 있으니까 저렇게 벽이 뚫리는 버그가 좀 있거든요. 저게 의도된 건지 아닌지 확인하기가 좀 힘들어요. 대충 보면은 알기는 하는데. 보면은 자세히, 아니, 그러니까 대충 보면 아니고 자세히 보면 알긴 하는데. 어, 늙은 퇴역 병사의 집. 나 버리고 가지 마. 이거는 뭐지? 왜 안 열릴까요? 이거 아이템 이거 써서 열어야 되는 거니? 분열쇠 이건 어디다 써야 되는 걸까? 이거 왜 안 열리지? 어린 손녀딸은 어떻게 하냐고? 험한 삶을 살게 되겠지. 험한 삶을 살게 되겠죠. 저팔계로 마을을 돌아주셔. 그래야 빨리 마을의 미움을 받게 된다고요? 그러면 더욱더 돌면 안 되겠네요. 자, 이렇게 사람들한테 말을 한 번씩 들어보고요. 자, 용궁에 가는 방법? 용궁에 가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네요. 자, 너. 오케이. 자, 여기 뭐 아무것도 없죠? 자, 배 아프냐고 하면은, 자, 이렇게. 여기 들어주고요. 여기도, 이렇게. 불러가지고. 여기도, 없죠? 들어가지고. 여기 왠지, 여기 뭐 있을 것 같은데? 없고요. 여기 뭐 있니? 자, 아무것도 없죠? 여기도 아무것도 없고, 여기. 여기 뒤에 뭔가 하나 있을 것 같다, 느낌이. 없어요. 마하산 바라사 입구. 바라사에 지금 가면 안 되는 거죠. 바라사가 지금 목적이거든요, 여러분들. 갑자기 쓰러지다니, 이 무슨 일이더냐. 예전보다 더 허약해진 거 아니냐. 괜찮아요. 조금 자면 나아질 거예요. 좋아하는 달콤한 과자라도 가지고 올까? 지금 꼭 포도가 먹고 싶은데, 오오오. 설마 너희들 자네 어떻게 된 일인가? 죄송합니다. 사실 임신했습니다. 뭐시라? 자네에게 우리 딸과의 교제를 허락해준 것이지 5년 전 임신을 허락한 게 아니었네. 이런. 아 이거 참, 나 포도가 먹고 싶어. 포도 말이냐. 장인어른 제가 구해오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녀를 위해서라면 모두 할 겁니다. 제가 포도를 구해오겠습니다. 거참 이게 무슨 날벼락이고. 자, 포도를 구해야겠죠 이거? 제가 볼 때는. 주점으로 가보자고? 오케이, 알았어. 자, 주점으로 가기 전에 나 여기부터 털어볼 거야. 포도보다 아이템 터는 게 더 중요해. 아이템이 없냐? 하나 나와라. 맛있는 거 하나 나와라. 맛있는 아이템 하나 나와라. 어때? 맛있는 아이템. 맛있는 거 하나 나와라. 와, 아이템 없어? 돈이라도 나와라, 돈. 와, 돈도 없네. 이거 완전 그지네, 이거. 아, 이거 잡잡하군. 아, 저 여자애한테 말을 못 걸고요.
혹시 여기 있니? 여기 좋은 아이템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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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나라라 슈퍼마켓. 아니고요. 나라라 슈퍼보드입니다. 왜 슈퍼하니까 왜 자꾸 그거 생각나죠, 여러분들? 아일릿의 마그네틱이 생각나는데요. 아일릿의 마그네틱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게 생각이 나네요. 자, 주점으로 가봐야겠죠? 주점 어디야? 주점, 아 여기다. 예, 포도요. 지금 포도 처리 아니라 구하기가 어려울 텐데요. 어떻게든 구해야 한다고요? 오래 보관할 수 있도록 특수 방부 처리한 포도를 가지고 있긴 한데 잘 되었군요. 안 그래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는데. 예스. 명기성 밑으로 내려가면 큰 호수가 있는데 리자드맨 요괴를 잡아 뒷자리 살을 가져오라고? 오케이 알았어. 뒷다리 살? 더 대화가 안 되는데. 명기성 아래쪽으로 가가지고 뒷다리 살을 잡아오래요. 리자드맨의 뒷다리 살. 오우, 오 마이 갓쉬, 오우 쉐. 와 이거 못 죽여? 자 이거 그냥 공격. 이럴 때는 라이팅 에로우 또 날려주고요. 그리고요. 얻은 거야? 자, 한 번만 더 싸워줄게요. 회복의 위너를 써주고 이거. 자, 은대로 하시고. 뒷다리 고기 나왔니? 나온 거겠죠? 뭐야 안 나왔어? 그거 잡아야지 나오나 보네요? 진짜 그 개 세가지고 이거 상대하기 힘든데. 회복 한번 해주고 가가지고 의자드맨 뒷다리 고기를 얻어주도록 합시다. 하라본의 북대 말고 내가 볼 때는 하라본의 북대 말고 그거를 하나 사줘야겠다. 제가 볼 때는 얘가 속도가 빨라야 돼. 대도의 샌드.
애도의 샌들 사가지고 속도를 빠르게. 사람원의 북대 같은 쓰레기 갖고 버리고. 버프를 먼저 걸어줄 수 있으면은 대박이거든요. 솔직히. 오케이. 파워 쌈바. 라이트닝 에로. 으아, 살려줘. 으아. 어여, 왜 이렇게 세? 그만. 아니, 왜? 아니. 살려주세요. 너무 아파요. 이게 죽지 말아줘. 자기야. 으아. 죽었네. 아, 그렇게 아프네. 희생의 와이츠. 자, 이거는 그냥 가드 해주고요. 제발 죽이지 말아주세요. 세상이라고. 죽여요. 제발 뒷다리 나와라. 뒷다리. 오케이. 리자드맨의 살코기 얻었죠. 자, 리자드맨의 살코기 얻었으면 뭐다? 퀘스트를 깨주러 갑시다. 자, 일단은 잠 한번 자주고요. 자, 빠르게 가자고요. 자, 가더라. 포도를 내어드리지요. 자, 포도를 갖다가, 포도를 구해오셨습니까? 잘 사용해주십시오. 용사의 훈장이라는 걸 얻었어요. 용사의 훈장? 뭘까요? 용사의 훈장. 5에 5 올려주는 거야? 와, 개사기인데, 이거? 5에 5를 올려준다. 파워한테 줘야 될 것 같은 느낌. 아니야. 파워보다는, 지하파에게한테, 용사 현장을 여기다 아껴야 되는 거야? 파워 글러브 대신 아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용사의 훈장을, 저팔계가 껴주는 게 좋겠다. 용사용 자기한테 껴줄게요. 저팔계한테 껴주자. 아버지께서는 걱정 많이 하시지만 저는 잘 키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우리 아이 건강히 나와주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죠? 오케이, 좋았어. 착한 일을 한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좋구만. 뿌듯하네요, 여러분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 아까 전에 그 저팔계 집에 있던 버시기를 찾으러 가야겠죠? 허주 격투장. 여기 가가지고 아이가 사라졌다고 그랬잖아요. 아이를 찾으러 갑시다.
돈이 부족하시군요. 자, 안에 들어가라고 하죠. 오케이, 좋았어. 야, 이거 돈이다. 좋아. 오이, 오이. 던전이야? 던전 안에를 돌아다녀야 되나 보네요. 상당히 귀찮아지는구만. 한방에 안죽어? 진짜 아쉽네. 무기강화를 좀더 해야되나? 파워가 이제 다 해야돼요. 파워가 저팔계는 딜은 센데 너무 느려. 어, 여기 경험치 잘 오른다. 여기서 레벨업하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 경험치 잘 오르는데요. 오, 헤비메탈 트레인, 라이트닝? 오, 헤비메탈 라이트닝. 좋았어. 와, 뭐야, 쟤네들 먼저 움직이는데? 오, 쉣.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회복을 시켜주고요. 버프를 걸어야 되기 때문에 얘는 속도가 빨라야 돼. 얘는 속도 더 올려야 돼. 속도가 너무 느려. 그리고 3장 법사는 올공에다가 투자해주면 되고요. 얘도 공격력에다가만 미친듯이 투자. 반격은 1% 확률. 어우, 왜 이렇게 또 복잡해 이거 맵이. 아, 도망치기 실패했대. 젠장. 젠장. 와, 피 다 까였네, 그냥. 자, 얘네들은 잡기 편하죠? 얘네들은 잡아주면 되고요. 인도 열어. 저쪽도 한번 가봐야겠다. 왼쪽 위로도 한번 가봐야 돼요. 왼쪽 위에. 왼쪽 위도 가봐야 되는데, 왼쪽 위. 이렇게 애들은 잡기 쉬워. 삼타불패. 파이어 에러. 어, 뭐야. 한 방에 못 죽어? 와, 이게 한 방에 안 죽는다고?
말도 안 돼. 생각보다 단단하구나. 험치를 많이 주는 이유가 있었네. 자, 여기도 가봐야 돼요. 여기 지금 왼 오른쪽 아래가 진행 방향인 것 같고요. 여기도 아마 상자 있을 거거든요. 역시 정확하죠 여러분들. RPG 한두 번 해본 게 아니라니까. 정확하죠 여러분들. 여기가 진행 방향이야. 내가 진짜 얼마나 많은 국산 똥갓겜들 해야 하는데. 눈 감고도 딱 알 수 있죠. 척하면 딱이지. 훤히 보여요 그냥. 훤히 보입니다 그냥. 왜 이렇게 얄밉냐고. 척하면 딱 보인다니까. 이것이 짬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도 국산 게임에 많이 되어봐가지고. 딱 알 수 있어요. 느낄 수가 있어. 느껴져. 이 맛은 똥의 맛이구나, 뭐. 물론 갓겜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갓겜도 있어요. 국산게임 제가 갓겜 많다고 그랬죠. 제가 여러분들 까기 위해서 국산게임을 하는게 아니에요. 네. 갓겜을 찾기 위해서 국산게임을 하는겁니다. 헤비메탈 라이트닝 드래곤 게틀링샷. 오마이갓. 도라곤 게틀링쇼또 3탑을. 얘는 그냥 진짜 1대1 기술이네. 자, 윈드 에로우를 갖다가 올려줄게요. 우와, 올려줄게요. 우리나라 갓겜 뭐 있어요 여러분들? 빨리 얘기해봐요 여러분들. 리니지가 있죠 리니지. 우리나라 리니지의 나라잖아요 그죠? 네. 싸우고 죽이고. 네. 사람 위에 군림하려는 리니지. 여러분들 일본 게임 중에도 리니지 같은 캐릭터가 나오는, 네, 그런 게임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뭐였더라 이름이? 그 이름이 뭐였었지? 네, 기억이 안 나네. 그 환상수호전이었나? 환상수호전2였나? 환상수호전2. 그 뭐 108명 머시기 하는 거 있잖아요. 108명 국민 얻어가지고 머시기 하는 거 2였나? 그 루카 브라이트라는 친구 나오죠. 네. 거기에 나온 친구가 딱 리니지식. 네 진짜. 네. 갑질 캐릭이죠. 개쎄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그냥 돼지마냥 그냥 부려먹다 죽여버리죠. 너무 쎄가지고. 겁먹은 사람한테 돼지처럼 꿀꿀거려보라고 하다가 꿀꿀거리면 그 자리에서 바로 PK로 죽여버리죠. 굉장히 잔인한 게임이었어요.
와, 이걸 피한다고? 말도 안 돼. 엔티아의 게임도 많이 해봤을 듯. 제가 이것저것 게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게임들을 많이 해보긴 했죠. 엔티아의 게임? 엔티아의 게임 있었나? 어, 있긴 했다. 네. 캠퍼스 러브 스토리. 무려 철수한테 뺏기죠. 제가 엔딩 조건을 만족을 못하면은 철수한테 뺏겨요. 제 여친을 뺏겨버립니다. 굉장히 잔인한 게임 중에 하나죠. 꿈도 희망도 없는 진짜 잔인한 게임 중에 하나예요. 국산 갓겜 중에 그래 캠퍼스 러브 스토리도 있었다. 캠퍼스 러브 스토리도 완전 갓겜이죠. 국산 게임도 은근 재밌는 거 많아요. 보면은 여러분들 국산 게임들도 재밌는 거 많아요. 갓겜들 많습니다. 자, 여기 뭐가 있을 것 같죠? 여러분들 딱 봐도 그 보스전인가? 보스전인 것 같은데? 느낌이 좀 거시기 한데? 뭐가 나올 것 같은 느낌? 노병의 훈장? 이거 뭐야? 도망가는 게 좋아요. 아, 도망치게 뭐 실수를 해. 잘 좀 도망가봐. 뭐 싸우기 싫은 애들하고 싸울 때는 꼭 실패한단 말이지. 그리고 와, 이걸 피한다고? 어머님 마치 선심 쓰듯 너도 잘하는 거 하나쯤은 있어 힘내 이러는 거 같다고요? 얼마나 세상을 비관적으로 사셨으면은 이를 그 말을 갖다가 비꼬는 말로 생각을 하시죠? 진짜 이해할 수 없군. 어떤 삶을 살아오신 겁니까? 도대체. 와, 이걸 피한다고? 와, 진짜 미치겠네.
예, 삼장법사가 원펀맨처럼 생겼어요. 원펀맨. 그죠? 원펀맨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느낌이 되게 원펀맨스러운 느낌이에요. 보이죠? 아, 이거 보스전인가 설마? 보스전인 가능성이 높은데? 파워가 좋단 말이지. 자, 일단은 열었는데. 자, 애들 스텝 포인트. 인척 50에다가 스테이터스 몇이냐 지금. 아, 이거 방어까지 끼고 있어가지고, 아, 뭐냐, 악세까지 켜서 50이구나. 얘가 스탯이 되게 많이 올라가네. 아, 얘네들 좀 짜증나는데. 오, 내가 먼저 움직였어. 쟤네들 민첩이 빨라가지고. 보스전일 것 같은데, 슬슬. 잘 싸우고요. 예, 이제 정신이 좀 드니? 아저씨 누구야? 아저씨라니 형이라고 해야지. 내 얼굴이 얼마서 아저씨니? 얘도 참 웃기는 아이네. 왕, 여기 어디야 삼촌? 살려줘 뺑. 예, 너무 겁내지 마려. 형이 알고 보면 되게 착하거든. 호호. 예, 네가 숲에서 위험하게 쓰러져 있는 걸 발견하고 내가 안전하게 널 보호해 주는 거잖니. 생명의 은인의 얼굴도 보고, 얼굴을 보고 무서워하는 건 실례라고 실례해. 여튼 인간들은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 어라라, 뭐니 너희들은? 삼촌 왕 무서워. 니들은 뭐니? 갑자기 남의 집에 쳐들어와서는 민폐라는 걸 모르는구나. 부담스럽게 왜 이러니? 웃기는 돼지네. 호홍. 저 아이가 기절해서 하금 요괴들에게 잡아먹힐 뻔한 걸 내가 구해줬는데. 짱세고 이쁜 누나? 뭐야, 1대1이야 설마? 아니지? 어. 오공이는 지금 사오정이랑 같이 다니고 있어요. 사오정이랑 슈퍼보드 섬에 가 있습니다. 슈퍼보드 섬에 가 있어요. 슈퍼보드 섬. 원작에선 안 나왔던 섬이죠. 원작에서는 그냥 이름만 나왔던. 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파워 삼바 써주고요. 센 갈기기. 자, 삼타불패. 그리고 인대로. 한만 컷인데? 크리가 터져버렸죠? 크리가 각각 적용되네.
자, 문단 무용으로 그냥 죽여버렸는데요? 은희는? 이래도 되는 거야? 뭐야, 설마 이거 걸어서 돌아가야 돼? 와, 이거 걸어서 돌아가야 되는데요? 호호호. 야, 파워가 개사기다, 진짜. 파워가 진짜 이 파티 다 먹여 살려주네, 진짜로. 파워가 파티 먹여 살려주는 애입니다. 파워 없었으면 게임 못했어요. 파워가 기본적으로 민첩이 빠른 편이어가지고 적들보다 먼저 턴을 잡는단 말이에요. 먼저 턴을 잡는데 굉장히 잘 싸우죠. 뭐야, 이거 TP가 부족해? 이거 큰일 났네. 와, 이게 미스가 아니냐? 와, 개 아파. 뭔데, 이거. 쟤 왜 이래. 적들이 상당히 세요. 잡몹들도. 잡몹들도 딜이 상당합니다. 맞으면은, 순식간에 똥피가 돼버리죠. 이게 단 한 방 맞은 피예요. 한 방에 반피가 나가버리죠. 조심해야 됩니다. 아, 이쪽으로 가야 되지. 몇 시까지 하려고 달렸냐고요?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로 가서 이쪽으로 가야 되죠? 여기죠? 오케이. 와, 이거 선제 공격 당했네? 별로 좋지 않고요. 자, 선제 공격 당했으면은 갚아줘야죠. 이거는 스피메탈 라이트 대본 제품이에요. 호박게 오케이. 여기 이거 죽는 거 아니지? 죽는 줄. 나중에 300만원 모아가지고 저기로 가면은 진짜로 챔피언이랑 붙을 수 있는 건가? 엄마, 아빠, 앙앙! 아이고, 그래. 우리 아들 머리 다친 데는 없느냐. 무서웠쩡. 잘했다, 발기야. 미안하구나.
여기 저팔계 집이에요 여러분들. 참고로 네 팔계에게도 다친 곳은 없는지 물어봐주시기 그러셨습니까? 저에서 겉은 저래도 속은 제법 여리거든요. 띠용 띠용. 뭐 첫째 서름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팔계 녀석 티는 아니지만 마음속에는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는 아픔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장남이라고 대견하게 구는 거 보면 녀석도 많이 성장했군요. 녀석을 거둔 건 맞지만 그렇다고 제가 팔계의 부모는 아니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먼저 손을 내밀어 주길 바라고 있을 겁니다. 늘 죄책감만 갖고 살았습니다. 아무쪼록 감사합니다. 악어 가죽 벨트 겨우 하나 주는 거야? 이런. 보상이 생각보다 별거 없군요. 못 쓸만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네 좋은 건 또 아니죠. 아닌가? 네, 이제 빨리 그 천리사연가 모싱인가 거기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빨리 손오공이랑 만나러 가야지. 그래. 바라사까지 가야 돼. 바라사까지. 바라사가 근데 아까 전에 그 위에 저긴가? 아, 아까 아니고 뭐야? 여기 못 들어. 맞네. 여기로 가야 되는 거네요. 명기성으로 가서. 여기로 가야 돼. 이거 바라사 입구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용사의 훈장 이거 빼줄게요. 용사의 훈장 빼주고요. 다음 캐로 왠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캐릭터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빼놓자. 오 별명초를 먹어야 된다고 하네요. 좋아요. 오오오. 야 비켜봐. 여긴 비구니들이 살고 있는 곳이죠. 비구니들. 아이템도 없니 역시? 여기, 여기 뭔가 아이템 있을 것 같은데 느낌이 그죠? 이거 와봐 역시 되는데 아이템 있을 것 같아요. 잘 살펴보고요. 자 이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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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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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니? 와 이거밖에 없어? 와 너무하네 이거. 먹을 게 없네. 굶어 죽겠다 야 씨. 여기로 들어가 보자. 3장이 썼던 방. 오 야 좋아 역시 이거 와봐. 와 씨. 이거지 이거지. 다 털어가. 오호 천하의 대천대성의 약점이 그것이었더니 놀랐군요. 약점은 뭔 약점이야. 내가 신체적으로 지보다 강하니까 머릿속을 이상하게 만들어서 괴롭히는 얍삽한 공격인 거지. 얘네들은 벌써 여기로 왔네. 뭐야 왜 이렇게 늦었어? 다들 그렇게 둘 다 빠져버려서 엄청 놀랐지 뭐니. 소공이 너 다친 데는 없니? 슈퍼보드 섬에 갔다 왔다고 그랬죠. 기계족 사람들은 신기한 구석이 많은 것 같으셔. 도관기 같은 게 섬 사방에 퍼져 있다고?
이제 폐월이 빨리 살려내야지. 소아모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거 바라사를 거쳐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갈색 머리를 한 남자? 푸산이죠, 푸산. 도세력과 관계가 있는 얘기라고? 비연이 저의 어머니입니다. 비용. 아무래도 제 이야기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군요. 제가 태어난 곳은 여자되면 사는 아마존하였습니다. 이미 어머니께서는 말을 할 수 없는 실어증에 걸려 계셨죠. 신장 목사님과 디트리 대장군님을 만나 함께 동행하게 되어 미로 공주님을 만나면서 알게 됐습니다. 아래서 태어나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지. 독강 선생님을 아련했을 때 처음 배웠는데도 상당히 낯익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건 상당히 오묘한 감정이었습니다. 이로 공주님께서 어머니에 대한 것이 왜 그리 어머니에 대한 것에 왜 그리 집착하는지 갈망하는지 저는 알 수 있습니다. 게임 재밌나요? 길게 하시네. 네. 할만한데요? 할만해요. 네. 한번 보세요. 네, 꽤 재밌습니다. 공주님은 어머니에 대해 알려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겠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서아모님이라면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분노를 기반한 갈망으로 보인다고? 정말 그래야겠습니까? 죽여버리겠어! GTA야? 말로 안 되니까 바로 총 꺼내는데요? 후산 이 자식. 무서운 자식이었군. 후산이 빌런이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너무 걱정 마셔! 그것보다도 지금은 어여쁜 페어리 아가씨들을 살리는 게 먼저 아니겠죠? 후산씨의 일은 공주님의 즉위식이 끝나고 다같이 후산씨를 찾아 설득해보는 걸로 합시다.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페어리 마을로 가신다고요? 그 뭐냐 원작에서 페어리들이 뭐 돌문 열다가 죽었죠. 자기들을 희생해가지고 문을 갖다 여는데 자기들을 희생했었죠. 걔네들을 언젠간 살려주겠다고 했는데 이제 살리러 가는 것 같아요. 옥황상제도 혼내줬고 하니까 페어리 마을로 이제 가가지고 살려주나 봅니다. 자 마산으로 가기 전에 약간 대웅전 여기 한번 들어가보자. 여기부터 들어가봐야 돼. 여기 아이템 있을 수도 있어. 자, 잘 살펴봐요. 없는 거 같네요. 그렇다면은 그렇다면 거시기로 가야겠죠? 마산으로 이동. 잠깐만 이거 애들 이제 포메이션 바꿔줘야지. 손오공이랑 사오정 가야지. 자 소나타를 잠깐 빼주고 손오공 넣어주고요.
삼장법사 잠깐 빼고 4호정 넣어주고요. 이렇게 일단 데려가 줄게요. 적파에게 손오공 4호정 파워 이렇게 데려가겠습니다. 이렇게 데려가고 세팅. 이어링 대신에 용사의 혼자 해주고요. 파워가 좋게 그렇죠. 노병의 훈장 껴주고 그렇죠. 됐어. 이렇게 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끼고 그렇죠. 이렇게 되면 뭐 아무것도 없고요. 이렇게 자 손으로 한번 써볼까요? 슈자 한번 날려주고요. 여러분 깨트리니까 야하 호호호 가져가라 한번. 왜 이렇게 약해? 근데 왜 이렇게 약해요? 오 야 이거 너무 약한데? 어이구야 씨. 오늘 엔딩 가는 각인가? 이거 생각보다 길대요. 제가 볼 때는 일요일까지 해야지 엔딩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일요일까지 해야지 엔딩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이고, 풀 저기야. 네, 현무 한번 써주고요. 이거 파티 바깥에 있는 애들도 레벨 오르나? 안 오르는 것 같죠? 왜 이렇게 적들이 많이 나와? 다섯 씨는 외숭이인가요? 외팔개인가요? 고글 아니 외오정인가? 다 아닙니다. 손고쿠입니다. 손고쿠. 손고쿠. 오케이. 커져라 쌍절곤으로 접해주고요. 자 또라곤 게틀링샷 그리고 나방. 나방 뭐야 이거? 써봐. 자. 나방 뭔지 좀 궁금하거든요? 오우. 오우. 뭔데? 나방 전체 공격인 것 같은데요? 5시에 계신 분은 벌써 30년 넘게 동정을 지키고 계신 외장 법사님이십니다. 이게 한 방에 안 죽어? 아이고야.
자, 그렇다면 이거 여러분들 한번 회복을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태연이 마을 가면은 괜찮으려나? 아, 이거 선턴 잡혔어. 야, 이거 별로 안 좋은데 상황? 피오브 당하겠네, 선턴.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오케이. 와, 죽을 뻔. 여기로 올라가야 돼요. 아, 이거 산 올라가는 거. 산 올라가다가 죽는 거 아니야? 이거? 않고요. 자, 레벨업을 쭉쭉 하고 있으니까 빨리 스탯을 올려줘야겠죠? 스탯 올려주고요. 스탯 포인트. 자, 마공을 좀 올려줍시다. 마공 올려주고요. 그리고 저파에게. 저파에게는 이거를 더 찍어주자. 더 빨리 공격할 수 있게 해주고요. 얘도 좀 더 빨리 공격할 수 있게 제가 볼 때는 요거를 좀 찍어줘야겠네. 인첩을 좀 찍어줘야겠네요. 너무 느려. 얘는 계속 공격이 어울려. 자, 소나타는 계속 올려주고 인첩을 올려줘요. 인첩 장법사 완전 원펀맨이죠. 원펀맨. 저장. 어디로 가야오? 맵도 왜 이렇게 넓게 만들어놨어. 그러지. 네, 스탯을 직접 찍을 수 있어요. 어, 야, 여기 뭐 있다. 맛있는 거 있다. 끝내주는 약. 여기 안쪽에도 뭐가 있는 것 같죠? 자, 얘 두 마리인 경우는 그냥 도망가요. 아무것도 없네. 자, 가자. 위로 올라가야 돼요. 쭉.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오케이. 와, 여덟 마리. 좋아. 야, 이럴 때가 진짜 여러분들 대박이거든요. 이럴 때가 대박이에요. 살려줘. 어, 자, 나방 날려주고요. 나방. 어, 나방을 날리면은 그거구나. 저기 상대상이 걸리네. 사오정만 멀쩡한 거 봐. 야, 한 마리도 못 죽이냐? 설마? 죽여야지.
청룡 한번 뿌려주고요. 자, 그냥 공격. 아, 돼지육탄 날려주고. 자, 나방. 어, 아, 야, 나방 날려주고, 나방. 나방. 네, 린데로. 야호! 좋아요. 자, 아주 맛있죠? 경험치 몇이야? 와, 4천이나 주네, 경험치. 좋아요. 뭔가 하나 배웠어요. 그러면 이제, 코나타 스킬. 이제 못 쓰는지 스킬을. 자, 이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 이럴 때는 이제 포메이션을 바꿔가지고, 사오정을 잠깐 빼주고요. 사오정을 소나타로 바꿔줘. 이렇게 해가지고, 소나타 레벨업을 해줍시다. 소나타 레벨업을 시켜줍니다. 자,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 솔직히 다? 자, 허저라 쌍저의 곤으로 갖다 때려주고요. 여기를 한 다음에, 돼지 조탄으로 회복시켜주고, 때려주고요. 때려주고 이대로 살죠? 어, 커져라 상절군으로 공격. 대폭탄. 저한테 날려주고. 아냐, 아냐, 아냐. 대폭탄 날려주고. 이렇게 틀린 거네. 와, 저게 안 죽어? 와, 진짜 미치겠네. 저게 안 죽네. 제발, 레벨업. 레벨업. 오케이. 자, 레벨업 했죠? 이러면 이제 다시 포메이션 옮겨가지고, 소나타를 사오정으로 바꿔요. 해주고요. 자, 그리고 스탯 업그레이드.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그래도 빨리 움직여야 돼. 제가 볼 때는 적보다 선턴을 잡는 게 중요하거든요. 적보다 먼저 때릴 수 있으면 적들한테 안 맞고 끝날 수 있어가지고 방어력 업이나 이런 거는 별로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아, 이거는 또 그거네. 선제 공격을 당했네. 커져라 쌍저의 군으로 공격. 그리고 센 갈기기 공격. 나방 인데.
밖에 편의점 나가려고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손시골이라도 이 시간대라도 엘리베이터 전기가 다 끊겨 있음. 밖에 나가니 가로등도 다 꺼져 있고 10층 넘게 내려갔다가 올라왔다고요. 진짜요? 힘드셨겠군요. 자, 나머지는 그냥 공격해주면 되죠? 아마 잡을 수 있을 거예요. 편의점이... 편의점은 열려 있었죠? 자, 이렇게 애들 레벨업 다 했고요. 위자드 서클릿! 이거 뭐야? 위자드 서클릿. 위자드 서클릿. 자, 오, 마법이랑 마방이 올라가네요. 공격력이 떨어지는 대신에. 똥탱이네. 자, 제가 볼 때는 라이트닝으로 맞을까요? 시골이면 그럴 수 있죠. 와, 저게 빗나가냐? 아니, 이게 다 빗나가는 게 말이 돼? 잠깐만, 이거 너무하네. 이게 빗나가냐? 어떻게? 알아서 죽죠. 그래가지고요. 오케이, 접해야겠네요. 아, 적들 진짜 오지게 튀어나오네. 진짜로 그만 좀 나와라 이놈들아. 아, 이게 사오정이 속도가 살짝 빠르면은 쟤네들한테 안 맞고 다 끝내는데. 와, 이게 미스 가나? 또? 오죠, 버리네. 진짜. 이게 미스 가나 버리네. 자, 얘네들 같은 경우는 수직타를 한번 써볼게요. 수직타가 얼마나 센지 한번 보자. 센 갈기기. 얘는 포이즌 스트라이크. 파이어 에로. 그냥 생각보다 별로 안 센데?
너무 위험한 곳 같으면은 안 나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면은 안 나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나갔다가 또 괜히. 꿈소리 날 수 있습니다. 와, 여기 근데 진짜 적들 잘 걸린다. 적들 진짜 잘 걸리네. 아니, 야, 저 너무 많이 걸리는 거 아니야? 아니, 나 돌아다닐 수가 없어! 이거는 좀 심한데? 이거는 좀 심한데? 너무 그런데? 이거 몇 발자국 가지도 않아가지고 그냥 계속 나오네? 걔 파워가 다 하는 거야, 파워. 파워가 제일 다 합니다, 파워. 파워가 제일 됐어요. 파워가 제일 다 하는 겁니다. 파워. 파워 없으면 지금 게임이 안 돌아가. 뭐야? 아, 안 돼. 여기까지 어떻게 하는데? 진짜 돌아버리겠네. 아니, 이런 것까지 고증하지 말란 말이에요, 에? 이런 것까지 고증을 해놨네, 와, 씨. 진짜 한국 게임이다.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 고증하셨네, 와. 어디야? 여기 어디야? 아, 얘 나 진짜 돌아버리네. 나방이 이거 적들 전체 공격을 할 수 있어가지고 좋기는 한데 너무 이게 스킬 시전 시간이 오래거든. 이 부분은 좀 고쳐야 될 거 아니야. 스킬 시전 시간이 너무 오래거든. 적들이 너무 잘 뜨는데. 뭐야, 드래곤 게틀링 샷이 왜 이거 하나로밖에 안 나가? 뭐지? 뭐야, 왜 이래? 드래곤 게틀링 샷. 뭐야? 우와, 버그가 막 터지는데요?
딜이 세게 들어갈 텐데. 파워 나중에 통수칠 것 같다고요? 설마요. 아, 여기서부터 다시 가야 돼. 소나타 레벨업 해야 되는데. 아, 소나타 레벨업 해야 되는구나. 소나타 레벨업. 아까 소나타 레벨업 하기 전으로 돌아온 거네. 아,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네. 손톱 잡혔어. 아, 아 이건 아니지. 아니 다 죽네 그냥. 아 진짜 미치겠네. 아까는 안 썼던 대오븐 침 두 개나 써야 되네. 아까 안 써도 됐던 대오븐 침 두 개나 썼네. 아. 길이 두 개야? 잠깐만. 길이 두 개네요. 한쪽은 나가는데. 아, 이거 선턴 잡혔네.
다행히 전체의 공격은 안 썼네요. 빵을 먼저 잘 날려줘야 돼요. 자, 그리고 자, 이제 애들 레벨업 좀 했겠다. 자, 요거 마구 올려주고, 자, 얘는 요거 올려주고, 자, 사오정 올려주고, 사오는 올힘. 이거 봐봐 여러분들. 와이스랑 개꿀이고요. 여기 뭐 맛있는 거 없니? 여기 맛있는 거 없고, 여기 뭐 맛있는 거 없니? 없고. 좋은 거는 딱히 없었어요. 좋은 거는 딱히 없는데 물약들이 좀 많이 나왔죠. 이게 물약이 쓰기 시작하면 금방금방 소진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자 손오공 가드 공격. 와 씨, 이걸 못 때려? 바보야? 아, 파보 이 자식. 아 파보래 파오 이 자식. 그걸 못 때리냐? 진짜 아쉽네. 저장해주고요. 밖으로 나오기 성공. 그걸 못 죽인다고? 아, 이거 하나밖에 못 죽여? 어머니 야식 안 드시나요? 치킨도 얼마 안 드셨는데. 네, 안 먹습니다. 배불러. 괜찮습니다. 됐어. 자, 여기 아무것도 없죠? 바로 저 옆으로 넘어가면 돼요. 자, 여기서는 커져라 쌍절곤으로 이렇게 해주고요. 자, 대충 샷. 그리고 나방. 그리고 얘는 그냥 공격. 와, 이게 미스가나? 미치겠구나.
드릴게요. 파워가 은근히 미스가 잘 나네. 그냥 때리면은 미스가 좀 잘 나네요. 인첩이 그렇게 낮은 것도 아닌데. 그래, 이래야지. 그래, 파워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너밖에 위드레가 없다. 너만 믿고 간다. 이거 먹어줘. 얘네들 도망가요. 오케이, 도망쳐야 될 것 같아. 이쪽 옆으로 갈 수 있냐, 혹시? 잘했어, 잘했어, 아주 잘했어. 자, 레벨업 잘 되고요. 아, 도망치는 거 실패하면 너무 페널티가 크단 말이지. 도망치는 거 한번 실패하면은 너무 이 도망치는 거 실패에 대한 페널티가 너무 커. 중턱에 꽃이 많은 곳이라면 여기 맞지? 맞아, 나도 오랜만에 여기 다시 오는군. 꽃을 밟는 걸 싫어한다면서 꽃을 다 밟고 있는데? 이상한 목소리셔? 놀이야, 놀이? 자, 드디어 페어리 마을에 여러분들 사이코패스 처음 보냐고? 자, 여러분들 드디어 페어리 마을에 입성을 했고요. 뭐야, 여기 이렇게 회복약도 잔뜩 있네요. 이곳이 페어리 마을이란 말인가. 밖으로 나갈 수 있니? 야, 여기 뭐 있지 않을까? 그런데 없니 뭐? 아이템 없어? 없네요. 약초 같은 거 챙겨주세요. 대어분침이 좋은 대어분침. 애들이 삑삑 쓰러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뭐야, 저긴 어떻게 가야 되는데? 구멍 나 있는 거 볼까요? 근데?
마을이 왜 이렇게 넓어? 그네가 있네요, 그네. 도대체 장로는 어디 있는 거야? 나는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네. 어, 저기 있다. 아, 좌우로 심하게 흔들린다고요? 강령에 지진 났냐고요? 아니요. 다리 떨고 있어서 그래요. 다리 떨고 있어서. 다리 떨어서 그래. 다리 떨어서. 그리고 뭐 내가 건드릴 수 있는 것들이. 여기 위로 올라가야지 있는 건가? 아, 여기 위로 올라가야 되나 보네. 여기 위로 올라가는 거랑, 그리고. 이쪽 옆으로도 갈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옆에. 옆에도 길이 있는 것 같은데. 옆에 길이 있는 건 아니었네요? 다리 떨어서 복이 다 나갔다고요?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자, 일단 여기 스킬로 갔다가 소나타 회복의 거시기로 회복 해주고 이제 스테이터스 업그레이드 스테이터스 업그 해주고요. 자,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